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저는 지금 올라가고 지금 밑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제가 저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빨리 막아야죠. 그래서 지금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다시 추세 증가세가 올라가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예전보다 더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증가세를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초기라 그래서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영끌 쪽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원칙적인 거하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동산 가격 특히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 돈으로 어떤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로 생각해서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을 지는 거겠죠. 근데 다만 영끌 쪽이라고 하면은 정말 돈을 빌려가지고 이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2018년부터 이 시간 1년까지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그 시점을 생각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면 두 가지 면을 좀 더 고려하면서 결정해달라 이런 부탁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번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서 공급 대책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 공급 대책이 효과를 잘하려면 5년 이상 걸린다. 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거냐 뭐 이런 의심이 많아서 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서 지금 오히려 기대 심리를 막 올리는 그런 유튜브도 저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번 정부 정책의 큰 지난 정부하고 차이점, 과거와 차이점은 공급 정책에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많이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를 통해서 그 공급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공급 정책이 될 경우에는 어떤 미래 가격에 대한 앵커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제 발표된 그 수요 정책. 그래서 지금은 스트레스 DSR을 중심으로 발표가 됐는데 저는 스트레스 DSR이나 DSR은 꼭 부동산 가격 증가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도 저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DSR이 강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고 또 어제 금융위원장님께서 명시적으로 지금 발표한 수요 대책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수요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에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예전 수준의 0.5% 수준의 금리 수준으로 조만간 내려가서 영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채를 했을 때 그 부담이 적을 거로 생각한다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금통위원들께서는 한국은행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그래도 가격이 올라갈 것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건 뭐 자기 책임에서 하시는 건데 지난번과 다른 이 두 가지 점을 좀 참조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